후쿠오카 형무소. 자, 여기까지 들어보셨는데 어떻게 제 설명이 재미가 좀 있으신가요? 네. 예, 유튜브 강사의 어떤 그 영상 속에서만 저게 편집의 산물이 아닌가. 어떤 사람. 예. 실제 들어보면 그 이런 말 되게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랬는데 뭔가 편집하는 사람들이 요건 자르자 요건 자르자 이래가지고 만들어진 뭐가 아니냐라는 분이 하도 계셔서 뭐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다 이제 바이럴 마케팅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쿠오카 형무소입니다. 1940년에서 45년까지 악명을 날렸습니다. 영어로 유명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크게 이렇게 얘기하죠. famous. 그리고 사람을 또 특별하게 위인을 얘기할, 그 사람이나 명품을 얘기할 때 18세기, 19세기 초에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체제로 들어갈 때 사실 대량 생산됐던 그런 그 산물들이 별 게 없었거든요. 아주 그 품질이 조악했습니다. 공장에서 이렇게 찍어내던 게. 그래서 뭐냐, 귀족들이 난 이걸 만족할 수 없어라고 해서 귀족 혹은 그 공장주나 기업주, 소위 얘기하는 뿌띠 부르주아지들 있죠. 이 사람들이 그 새롭게 만들어낸 게 뭐냐 하면은 그걸 귀족이 럭셔리라고 읽고요. 그걸 문예사조로서는 아르누보라고 읽습니다. 뉴 아트 이 말입니다. 뉴 아트. 그래서 이 아르누보의 그거를 봤을 때에 레나운 이렇게 말하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후쿠오카 형무소는 외국 책을 봐도 전부 다 뭐라고 하냐, notorious, 악명 높다 이렇게 notorious. 요새 그저 남궁민 씨가 나오는 그 무슨 드라마인가, 닥터 프리즈너라는 드라마가 그 감옥에 이렇게 감옥에서 교도소의 주임 의사라는 게 얼마나 막강한 권한으로 대한민국의 수사 방향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요만한 주사기가 얼마나 살인 무기가 될 수 있는 이런 거 잘 보여주는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는 권총이 오버하는 이게 주사기 하나 꺼내면 이제 그때부터 공포 영화예요, 공포 영화. 전부 다 독약이나 뭐 이런 거거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의사들이 다 윤동주가 이거는 공식 스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 후쿠오카 형무소의 정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불에 타고 없고요. 예, 지금은 다른 건물이고 현대식 건물로 바뀌어 있고 후쿠오카 구치소, 구치소라는 것은 여러분 그거죠. 그 저기 미결수들이 가는 게 구치소죠. 형무소라는 게 기결수. 이른바 판결이 다 확정돼가지고 이제 형무소로 가는 거. 이 구치소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좀 여지가 남아 있는 이런 사람이야. 좀 형량이 가볍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가는 게 되겠습니다. 1940년 여기 오른쪽은 뭘까요? 우리는 서울에서 많이 살았기 때문에 서울 쪽에서 일어난 그 독립운동 사건이나 정치적 사건 이런 것만 많이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광주민주화 항쟁으로서 제가 특강을 두 번을 이렇게 한 번 했는데 그걸 둘로 쪼개가지고 나누어서 지금 인터넷에 올라가갖고 그게 일부가 저녁 6시에 올렸는데 제가 밤 12시에 어디 갔다가 확인해 보니까 제가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조회수가 거의 한 3,200회 정도 돼 있더라고요. 뭐 이게 유튜브에서 뭘 집계를 잘못했나 이렇게 제가 생각했더니 그만큼 관심이 높은 거예요. 근데 광주민주화 항쟁 그 전년도에 뭐가 터졌냐면 부산 마산에서 민주화 항쟁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부마 항쟁 이러면 그거는 뭐 별거 아니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산하고 마산 쪽 사람들이요. 가장 용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저도 부산 사람이거든요. 그 잘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부산사들. 부산이 DB 졌다라는 얘기하는. 네. 업세트 영어로. 업세트 됐다. 부산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물처럼 가만히 있는 것 같고 그냥 실생활에서는 좀 시끄러운지 모르겠지만 그걸 대놓고 얘기하면 굉장히 이게 뭐 업앤다운이 심한 것처럼 생각해서 하지만은 요렇게 이제 뭐 가다가 계기가 하면 지금 말 그대로 스탬프를 계속 찍다가 9번 찍으면 10번째는 할인되잖아요. 뭐 아메리카노 공짜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10번째 스탬프를 딱 찍는 순간 행동에 옮깁니다. 그건 아무도 못 말립니다.
이게 나는 롯데 자이언츠하고도 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 야구 협회 있잖아요. 코리아 베이스볼 오가니제이션이 해마다요 가장 잘했으면 하고 바라는 구단이 어느 구단인지 아세요? 롯데 자이언츠예요. 제가 다른 아홉 개 구단 팬들분에게 좀 죄송합니다. 특히 팬심이 강력하기로 유명한 두산 베어스한테는 좀 죄송한데요. 다른 구단이 아무리 잘해도요, 롯데 자이언츠가 한 번만 잘해서 그 입장료 수익이 나오는 거에는 비할 바가 못 돼요. 여러분들, 전국 구단이, 전국 경기장이 다 그래요. 롯데 자이언츠가 잘하잖아요. 그럼 KBO 완전 논하는 거예요, 논하는 거. 야, 맨날 롯데 자이언츠가 그냥 딱 다 필요 없어. 3등, 4등만 하면 돼. 아시겠어요? 1등하면 더 좋고, 근데 그거는 이제 다른 구단 팬들이 너무 기분 나빠하니까. 맞아요. 기아 타이거스도 물론 맹렬하고 LG 트윈스도 아주 대단한 그 팬심을 갖고 있지만 롯데 자이언츠가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아마 나머지 아홉 개 야구 팬들이 심지어 외국 팬들까지도 다 인정하는 부분인데 이게 어디에서 한번 나왔느냐 일제시대 때 1940년 노다이 사건이라고 하는 데서 한번 나왔습니다. 이게 교육이 잘 되지 않습니다. 1929년도에 광주 학생운동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중학교 2학년 그 남학생, 일본 남학생이 아마 저 일진 같은 애들이 있었나 보지. 그래가지고 여학생한테 가방을 들어달라. 근데 그 여학생 이름이 성이 박기옥 씨죠. 그 박기옥 씨에게 이 가방을 들어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싫은데? 그러니까 야, 왜 우리가 일본 사람이라서 안 들어주겠다는 거냐? 이러면서 뒤에 있는 학생 하나가 우리 이 여학생이 이렇게 하는 댕기머리 있죠. 그걸 이렇게 손가락으로 꼽니다. 야, 그거 야 예쁘게 생겼다 야 뭐 이러면서 예, 기레이나 뭐 이러면서 있죠. 어, 이쁘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야, 오늘 밤에 좀 어때? 뭐 이러고 말이죠. 이 중학교 2학년이 건방지게. 그러니까 뒤에 있던 조선 남학생이 이 자식이 니 방금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사촌 동생이야. 남학생. 누나가 내가 태도 막 뚜껑 열리죠, 그거는. 그래서 이게 일본을 막 두드려 펴기 패싸움으로 발전합니다. 1929년도 광주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학생들은요, 한번 열받으면 이건 감당을 못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본 경찰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막 학생들이 막 우와! 하고 나오고, 그 버스 멈추고요, 기사도 두드려 맞고, 막. 기사 일본 사람이었거든. 막 두드려 맞고 뭐 이 학생들은 뭐 두드려 맞고 그래 이 학생들이 일본 그쪽 학생 가서 우리가 조선생한테 맞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일본 애들 또 다 뛰어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중과부적이 되죠. 일본 숫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조선 학생들 또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패싸움 붙자 이게 고등학생 나오고 대학생 나오고 전문학생 나오고 막 어른들 나오고 완전히 그러면서 이게 막 와 붙으니까 이 광주에 있는 경찰 그리고 일본 고등계 경찰이 절대 탄압하지 마 막아. 그리고 무조건 누그러뜨려.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어떻게 돼? 전국 학생 운동이네. 또 3.1 운동이 되면 어떡해.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안 돼, 안 돼, 안 돼. 너무 심하게도 처벌하지 말고, 그 일본 해야 되는 그, 저기, 일본으로 보내버려. 전학 보내버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처리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으나, 예. 1940년에 부산에서 부산 일본 학생 대 한국 학생들 이것도 또 뭐 조선 학생이라면 또 뭐라 할라 한국 학생들이 일본 사람들은 조선쟁이라고 불렀겠지 한국 학생들이 이 수류탄 던지기 행군 경진 대회 이런 걸 했어요. 예, 부산 공설 공립 운동장에서 했어요. 그런데 어때 이게 15종목이 펼쳐졌는데 심판장이 누구냐 위수령이 떨어졌던 전시 총동원 체제니까 위수령이 떨어졌던 일본의 대좌. 위수사령관 대좌 노다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본 사람. 그래서 노다이 사건입니다. 경기 시간 내내 조선 학생들의 추측으로 참여했던 동네 고보 학생들을 무시하기 일쑤였고 당시에 부산 제2상업고등학교 지금은 개성고등학교 옛날 부산상고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의 그 모교죠. 참 오늘이 5월 23일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그 모교에 지금은 개성고등학교입니다. 부산에 예, 개성고등학교인데 이 두 조선 학생들을 마구 노다이가 노골적으로 모욕하면서 분명히 달리기에 동네고보 학생이 1등으로 들어왔고
뒤에서 누가 봐도 현격한 차이로 일본 학생이 들어왔는데 반칙을 했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그 몇십 년 뒤에 재현된 게 그 오노가 김동성을 그렇게 한 사건 아닙니까? 하필이면 걔가 또 일본계 미국인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예. 맞죠? 이게 정확하게 노다이 사건이에요. 반칙을 했다. 저는 뭐야? 그때 오노 할 때 어떻게 돼서 우리 한국의 쇼트트랙 팀이 몸싸움은 당연한 건데 그거에서는 몸싸움 당연한 건데 이게 몸싸움을 하면 밀쳤다 그러고 앞에 가면 진로를 방해했다 그러고 뒤에서 갔다 하면 밀었다 그러고 예 그러면서 그 듀이라고 하는 그 심판이 대놓고 아주 노다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되자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는 참았던 동네 고보 학생들이 폭발합니다. 죽여라 하고 막 전부 다 나가는 그 공립운동장에 이렇게 왜 관중석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돼? 우와 하고 쏟아져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철조망을 다 부수고 막 학생들이 와가지고 노다이를 죽여라 하고 막 그렇게 일본 학생들이 막 두드려 맞고요. 일본 학생들이 거기서 왜 뭐냐면 이 시상대에 올라가고 저 센징들 이러고 있었거든. 이게 완전 정면으로 자극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방송으로 노다이 그런 거야. 야 역시 조센징들은 참 힘이 없어. 이? 너거 임마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다고 잘난체 하지 마 임마. 그때 데모하던 학생 하나가 이렇게 말했죠. 금메달 땄다고 자랑하지 말라고? 동메달도 우리 거였다. 어? 너거 임마 너거가 3등 국민이지 임마. 이렇게 된 거죠. 어? 일본 놈의 새끼들 말이지. 그래서 일본 놈의 새끼들이 아니라 그게 한 시간 딱 뒤면 어떻게 돼? 외놈 새끼들로 바뀝니다. 이제 호칭. 그래서 이게 전 부산을 휩쓸어요. 노다이 사건이. 일본 학생들의 우승을 위해 대회를 편파적으로 운영했으면 물론 학생들을 모욕하기까지 했던 사건. 이 사건의 주동 학생들이 단체 퇴학을 당한 것은 물론 어디로 41년도에 끌려갔을까요? 후쿠오카 형무소. 이때부터 후쿠오카 형무소가 고등계 형무소로 이름을 악명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고등계라는 건 뭐냐면 일본의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하는 침략주의 사상에 반기드는 새끼거나 반기를 속으로 들었다고 생각되는 새끼들을 모두 잡아가지고 쳐넣어버리는 치안유지법 위반법만 다루는 형무소입니다. 여기가 이게 고등계라는 거예요. 고등계. 조선종로경찰서 고등계가 세 개의 시초고요. 일본 그거에 고등경찰서 종로 그 고등계의 대장은 1935년도부터 1945년도 끝날 때까지 조선 사람 유승훈이었습니다. 더 이상 나쁘다고 말하기에도 형용사가 부족한 최악의 최악의 친일파 유승훈. 예. 그 이름 아무도 모르죠. 그 유승훈의 그 속에 이 장부 속에 뭐야 블랙리스트들이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요시찰 인물. 그죠? 그 요시찰 인물 영순이가 누구예요? 모든 사건이라면 무조건 이놈부터 족치는 거. 김두한입니다. 그럼 우리는 유승훈을 모르기 때문에 뭐예요? 김두한을 그냥 단순히 깡패다 이렇게 하는 정말 이상한 인식을 갖고 있는 거지. 만주에서 독립운동하기는 시베리아에서 독립운동하기는 유럽에서 독립운동하기는 일본 내에서 독립운동하기는 미국에서 독립운동하기는 샹하이하고 청킹에서 광저우에서 독립운동하기는 그것도 정말 어렵고 목숨 걸었겠지만 서울 종로 한복판에서 독립운동하기는 그 앞에 설명했던 것보다 백만 배 어렵습니다. 백만 배. 그걸 지켜낸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악의 친일 경찰 유승훈이에게 있어서 언제나 저놈의 새끼를 어떻게 죽이지 하고 땅을 치게 만들었던 단 한 사람 그게 김두한입니다. 그 사람이 일자 무식이었지만 그죠? 일자 무식이었지만 종로를 지키는 독립군으로서 그렇게 살다 갔는지 제가 역사 콘서트 지난번 작년에 했던 것 중에 이걸 가지고 뭐 이 독립군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악플을 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깡패를 미화하는구나 이놈의 새끼. 그게 논문이 있느냐 이러고 말이죠. 예.
그래서 댓글 다 차단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진행한 강의인데 대도 안 한 사람들이 악플을 달아요. 그죠? 이 소중한 여러분들이 방문해 주신 것은 정말 인간 백이성이라는 사람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고 싶기도 하고 진짜 가수 백이성이 아닌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오프라인에서 한번 보기도 해보자. 정말 너무 소중한 분들이 이렇게 모여 이분들을 보고 제가 강의를 하고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아. 이 노다이 사건 때 후쿠오카 형무소로 끌려가셨던 1941년도의 이름 중에는 저의 친할아버지의 형님이신 배상고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이때 끌려가셨습니다. 아마 지난 70년 만에 공식 석상에서 처음 언급되는 이름일 겁니다. 그 흔한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도 못하셨고 참 신급한 사람들이 5.18을 가지고 유공자 명단 그렇게 떠들어갈 거면 다 까라! 죄송합니다만 저희 할아버지는 독립운동을 하셨어도 그 명단에도 못 들어가셨습니다. 뭐 어쩌라고요? 심지어 제가 같이 공부 모임을 하는 청년 중에서도 그런 망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그분 정말 뼛속 깊이 반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1938년도부터 한마음 한뜻으로 안 된다. 그 어떤 시설에 대한 지원이 들어와도 파쇼 새끼들이 언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보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하면은 절대로 그 종교는 성립하지 못한다. 신사 참배는 못한다. 우리는 십계명을 따라야 된다. 라고 주기철이 얘기하니 거기에 일본 형사들이 그래 좋아 좋아 좋은데 15m짜리 모판을 거꾸로 박은 모판을 이렇게 쫙 이렇게 세울 테니 너 이거 밟고 한번 지나가 봐. 맨발로. 못을 거꾸로 세웠잖아요. 요렇게 세웠잖아요. 그죠? 요게 지금 송곳이잖아요. 이렇게 거꾸로 박아가지고 이렇게 뒤집은 거잖아요. 이렇게. 장못을. 그죠? 너 밟고 지나가. 요거 끝까지 지나가면 내가 포교를 허락해 줄게. 지나갑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 노래 부르면서. 그때 산정현 교회 모든 신도들이 다 엎어져요. 엉엉 울어요. 목사님 하면서. 그 장면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영화 제목으로 한경직 목사가 제작한 곳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를 떠듬떠듬 부르는 신영균 옆에서 제대로 부르는 사람이 그때 청년 신도로 분장했었던 윤복희 씨가 불렀습니다. 그거를. 예, 신인 가수 윤복희 씨.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이러고 나가요. 근데 그거를 신영균이 뭐라 그래? 지금 높은 곳이라 해야 되잖아요, 이게. 내 발 붙드사로 가사를 바꿔요.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이렇게 갑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이 뭐 이렇게 가요. 이 노래가 주기철 목사의 이게 얼마나 신화처럼 번지겠어요. 지금 이게. 그래서 당시 일본 형사가 그걸 보고 그 영화에서 이순재 씨가 그 역할을 했죠. 최고의 악역이었습니다. 그거 정말 이순재 씨가 그걸 딱 보고 돌아와가지고 주저앉아서 이럽니다. 아니 뭐 주기철 목사 또 뭐 어떻게 했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모르겠어. 신사 참배를 받아들인 당신네 목사들이 믿는 하나님과 주 목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사람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저 협박을 해도 밟고 지나가는가? 나는 정말 모르겠어. 그래서 그때부터 내 기독교가
전국적으로 퍼지기 시작해요. 그때 중앙일보, 중외일보죠.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런 데에, 조선일보 이런 데에 그때부터 뭐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느냐. 그전에는 고 주기철 목사의 순교 사건 전에는 뭐라 그래요? 예수쟁이들이 집회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쟁이가 책을 하나 써냈다. 예수쟁이가 학교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신문에다가 오늘도 예수쟁이는 뭐 모임을 가. 그 사건 이후로 뭐라고 얘기해요? 기독교 신자가, 목사님이, 그죠? 성경을 이렇게 쓰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이 아주 큰 사건이었어요. 아주 큰 사건이었어요. 해방, 그 일제강점기 종말에 막으려고 했는데 이게 완전히 혹 때려다가 어떻게, 그죠? 혹을 막 몇천 개를 붙여버린 사건이 되고, 신사참배를 하는 조선 사람을 보고도 일본 사람들이 안심을 못하게 되어버리는 사건입니다. 얼굴로는 면종,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복배, 말 그대로, 배로는 배반하고 있을지 모른다, 저놈식. 지금, MBN 방송국 뒤에 가면은요, 큰 무슨, 그게 창경궁 옛날 자리인가요? 거기가 옛날에 조선 신사가 있던 곳이에요, 여러분. 거기가, 남산 신사. 예. 무슨 이세 신궁인가, 뭐, 그게 아마 조선 신궁인가, 뭐, 그게 있어갖고. 일본 신토가 거기 센터로 했던, 그래가 거기 와가지고 다 신사 참배하라 그러고 그랬었거든요. 지금 그 무슨 신사, 야스쿠니 신사하고 똑같은 그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를 지정하여 십자가라고 하는 시를 지은 겁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 그게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남들은 그냥 지나가겠죠. 문학적 감수성이 예민하다는 건 뭐냐 하면은, 아, 쫓아오던 햇빛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면 그게 문학적 감수성이 뛰어난 거예요. 종소도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면서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여기서 이제 역설화법이 등장합니다.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어떻게 돼? Allow. 허락된다면. 주어진다면도 아니고 내가 올라간다면도 아니에요. 허락된다면. 순교자의 자리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네가 순교해라라고 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순교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왜 여기를 찔러보잖아 죽었는가 싶어서,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모습을 마치 자기가 일본 유학 가는데 정말 침울했던 자기 모습. 왜 내가 창시 개명을 하고 이렇게 끌려가야 되는가. 일제강점기의 종말로 가보시죠. 요게 뭘까요? 중경과 부산. 청킹입니다. 청킹. 중국 중경. 청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 청킹이 양자강 상류, 이게 중류에 있어가지고, 여기가 상하이고, 요렇게 들어오면 여기가 남경이고요, 여기가 무한, 무한이라는 곳이고, 이쪽으로 이렇게 쭉 들어오면 이쯤에 청킹이 있습니다. 경이라고 서울 경자가 아닙니다. 경상도 할 때 경자입니다. 예. 청킹이라고 하는 부분. 지금 이게 아마 세계 최대의 도시일 거예요. 도시 규모가 거의 우리나라의 한 80% 정도 되고요. 인구가 거의 한 5천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중경에 그 장개석도 이렇게 하고 임시정부도 이렇게 인정로드를 이렇게 갖지 않습니까? 땅이 넓으니까 무슨 부산의 전시수도 부산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여기서도 어떻게 돼? 나라처럼 다 할 일하고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 누군지 아는데 하도 그분이 유명한 분이라 생각 실명을 들지는 않겠어요. 자기 책에 그렇게 적어놨어요. 내가 참 이분이 역사 전공 안 한 게 참 그죠? 예, 드러나는구나. 1938년 2월 18일부터 43년 8월 23일까지 일본 제국주의가 극성기를 달리던 5년 6개월 동안 청킹에는 하루도 멀다고 이 광경이 벌어집니다. 상하이 남경을 정벌했던
일본 군대에 의해가 그래서 이게 지금 남경 대학살이라는 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 여기다 활주로를 해가지고 어때? 항공모함이든 뭐든 해가지고 붕 뜨는 거예요. 그게 뭐야? 미쓰이하고 미츠비시가 공동 제작했던 뭐예요? 제로센이라고 하는 일본 폭격기입니다. 영식 전투기. 그게 떠가지고 항상 뭐야? 중경을 폭격하기 위해서 그 남경에 그렇게 대규모 학살을 저지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비행거리가 나오니까 석유를 한 번만 공급했을 때 공중급유 없이 한 번 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경이 제일 맞더라라고 해서 남경에서 벌어진 사건이고 남경에 있는 데는 왕징웨이를 주축으로 하는 친일 정부가 들어서고 히틀러를 그거 하고 왜냐면 베트남에 있는 BC 프랑스에 가가지고 이 왕징웨이가 훈련을 받아가지고 장개석이가 총통인데 나라고 왜 못해 이래가지고 이 장개석이는 반일 정부 여기는 친일 정부가 들어섰던 거예요. 이거의 정보 싸움, 암살 싸움을 묘사했던 영화가 여러분 탕웨이가 나오는 그 영화 뭐야? 새끼라는 영화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역사를 모르면 새끼를 보고 나서 탕웨이가 예쁘다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에 남지를 않아요. 우리 와이프가 좀 그랬거든. 그래서 제 설명을 듣고 다시 한번 보고 이해가 된다. 도대체 양조위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가 된다. 저게 그러니까 친일 정부의 정보부장이라는 거 아니야. 그죠? 예. 그러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다 이해하고 보신 것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안 그렇습니까? 뭐 복불복도 아니고 나만 아니면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경에 하루가 멀다고 이렇게 날아갑니다. 세계 최악의 청킹 대공습입니다. 이것이. 무슨 임시정부가 잘 일을 다 하고 살아요. 하루가 멀다 하고 폭격이 퍼부어지는 바람에 이런 최악의 폭격 사태가 어디 있습니까? 이 기록을 깬 게 어디예요? 베트남 북부 하이펑, 하노이 북부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 다준다 연구소에 그 있는 유형 작가의 제가 그 결혼식 주례를 썼거든요. 유형 작가의 부인이 하이펑 출신의 베트남 분이세요. 예. 그분의 아버지가 생생하게 그 하이펑 폭격을 겪으신 분이에요. 월남전 때. 베트남 북부 대공습. 남쪽에서는 평화협상을 진행하고 있었고 대외적으로는 닉슨 덕트린에 의해가지고 아시아의 대탕트가 온 것처럼 보였겠지만 그때 당시에 미군의 미 공군은 전 세계 언론을 기만하면서 보도 통제를 딱 해가지고 하이펑하고 하노이에 1년 동안의 대규모 공습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이게 하이펑 대공습입니다. 그거를 10배를 능가하는 대공습이에요. 일본군의 이 대공습. 매일매일 몇백 명씩 죽어나갔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 이게 그 장국영 주연 영화 중경삼림이라는 그 영화 거기에도 좀 나오고요. 그 후손들이 겪는 이런 막 이상한 막 트라우마, 이 폭격의 트라우마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 당했으면요. 나라가 안 망한 게 그게 중국이라서 안 망한 거야. 너무 넓으니까. 안 그래도 나라가 안 망하는 게 용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생산한 폭탄을 전부 중경에다 갖다 퍼붓는 거예요, 그냥. 노다이 사건. 학적부를 통해 확인된 의거 참여자는 총 1021명. 징계까지 받은 학생은 83명. 이 83명 중 그간 알려지지 않은 10명이 새롭게 확인되었으니 그들 10명은 마침내 항일 독립운동가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돼요?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이름도 없이 죽어가신 분들입니다. 돌아가시면서도 끝까지 일본 놈들에게, 일본 형사들에게 얼굴에 침을 뱉으시고 자기에게 차를 갖다주는 모두에게 단식 투쟁을 하시고 마지막에 그렇게 나오죠. 송몽규에게 서명해라. 윤동주에게 서명해라. 네 죄를 인정한다라는 그 서명을 해라. 윤동주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나를 하여금 지장을 찍게 하느냐? 나를 죽여 내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지장을 찍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공안 검사 새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등계 검사 새끼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니들 조센징은 원래 야만 민족이라서 그렇게도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일본인들은 문명국이기 때문에 국제법 조항에 의거해서 니들에게 자발적으로 찍게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지라고 얘기합니다. 그 순간에 나는 화면 속으로 들어가서 때려 죽이고 싶었습니다.
정말 욕 나오대. 그죠? 뭐 과거는 과거고 다 있고 이제 미래를 향해서 새롭게 출발해야 됩니까? 우리 할아버지의 형님도 아마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나는 그 취조를 받는 윤동주와 송몽규의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그 큰할아버지가 아마 저러셨겠구나라는 생각이. 저희 큰할아버지의 이름은 그리고 이 행적은 제가 45년을 살아오면서 44년 동안 저희 집에서는 금기였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자기 형님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도 싫어했고 손자에게도 일체 노다이 사건에 대해서 교육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 정서가 있습니다. 독립운동 했다 그러면 빨갱이로 몰려가지고 해방정국에서 엄청나게 고생당하기 때문에 살아계셨던 우리 할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동생이셨던 작은 할아버지는 저나 다른 손자들에게, 손녀들에게 일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도 싫어하시고 뭐라고 언급하려고 하면 밥 먹어라! 에헤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저 한마디 더 하시면 크게 역정을 내셨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할머니도 어떠세요? 조용히 해라. 그죠? 예. 그런데 말입니다. 이 미국에 뉴욕에 가면 여러분 자연사 박물관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관장을 지내셨던 유명한 문화인류학자가 한 분 계세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그리트 미드라고 하는 여자 앤트로폴로지스트, 문화인류학자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문화인류학을 쭉 공부를 해보니 그 옛날 어떤 그 민족들이나 이 사람들의 역사, 자, 이 사람의 그걸 봐도 왜 유튜브라는 현상이 생겨서 왜 혹은 인사동의 그런 어떤 고풍의 어떤 그 옛날 풍의 길이 생겨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가,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건 도대체 인간의 어떤 문화현상에 기반하는가, 이런 걸 연구하는 게 문화인류학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원시 부족들에게 가가지고 지금 현대인들에게서는 발견되거나 현대인들의 어떤 행동을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기반 사상을 연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게 문화인류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냐면은 우리가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층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학설 중에 하나입니다. 학설 중에 하나입니다. 층으로 나뉘면 지금이 현재라고 생각하시면 요거는 한 100년 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층으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는 당장 100년 전으로만 가도 유교가 있겠죠. 그죠? 초기 서학이 있고 그리고 요즘 녹두꽃에서 아주 대규모 상한가를 때리고 있는 동학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여기는요. 진짜 주자성리학이 있겠죠. 그죠? 여기는요. 불교가 있겠죠. 이렇게 쭉 내려가면 뭐가 있을까요? 미실이 나오지 않을까요? 소위 얘기하는 원시 종교, 샤머니즘이 나올 겁니다. 단군이 뭐야? 샤머니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는 요거,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고고학이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유물이 있더라. 100년 전에 유물이 나왔대요. 고고학이 이렇게 내려가니 요거를 가르쳐서 뭐냐? 인문학의 고고학, Archaeologist of Humanism. 이게 바로 여러분 그 이 데리다, 푸꼬 이런 사람에 의해 가지고 나오는 이 문화인류학적, 사회학적, 심리학적, 의학적 방법입니다. 이것이. 예. 그래서 인간의 여기까지 내려가면 결국 이 문명이 여기에 진보로서 이거를 다 떨치고 올라온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여기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대단히 어려운 인문학 서적입니다만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애를 쓴 겁니다. 그러니 마그리트 미드 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 이렇게 이 표상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표상들이. 일본 도쿄대학교에 가시면 이 표상문화론이라고 하는 The Representatives라고 하는 전공이 있습니다. 여기에 표상들이 남아있는데 이 표상들이 뭐냐. 불교 정권이 들어섰을 때 샤머니즘 정권과 치열한 전투를 통해서 불교가 집권했기 때문에 옛날 거를 다 없앤다고 공식적인 기록은 다 없애겠지만 민중들 속에 남아 돌아가는 속담이나 민요라든가 어떤 그 말들 이런 것들은 절대로 없애지를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마그리트 미드가 얘기합니다. 내가 문화인류학을 해보니 아무리 저에게 숨기고자 하셨어도 우리 할아버지의 넘버원 애창곡은 1940년 노다이 사건에서 투쟁가로 불려졌던 당시의 금지곡, 당시의 원곡 가수가 이애리수라는 가수가 불렀던, 그래서 1939년부터 남인수라고 하는 가수가 이거를 불렀던 황성예터입니다. 황성예터. 일본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이거는 안 된다. 허무주의를 조장할 뿐 아니라 황성이라고 하는 게 대한제국을 그리워하는 어떤 그거고 이거는 절대 금지곡이라고 했는데 부산 동래고등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돼요? 이걸 황성예터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황성예터만 부르셨습니다. 황성예터의 밤이 되니 월생만 고요해 폐허의 서른 회포를 말하여 주노라. 이거가 운동권 가요였다고 여러분.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그분의 노래에 이게 나오는 아, 가엾다 이 내 몸은 누구를 찾으려고 이라는 부분. 이거를 딱 노래 끝나고 나면 노다이 나와라 하는 거예요. 부산 동래고등학교 선생님. 죽여버리겠다 하고 노다이가요. 아마 노다이가 어떻게 됐냐면 일본 고등계 경찰이 이렇게 애워 싸가지고 도망갑니다. 왜냐면 평생을 그냥 아주 그냥 여러분들 이름을 한번 그렇게 부르면서 나 죽여버리겠다 이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몇만 명이. 그 평생 잠 못 잘 거예요 아마. 야 내가 조센징을 너무 우습게 봤구나. 또 일본 고등계가 나서요. 야 빨리 끝내. 이거 전국으로 넘쳤다가는 지금 같으면 이런 거 바로 전국으로 넘칩니다. 유튜브 생중계, 페북 생중계, 카스TV 생중계, 네이티비TV 생중계, 또 서울의 소리가 가가지고 여러분 지금 노다이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현 현장에 와 있습니다. 저 뒤에 윤봉 기자도 갈 거야. 여러분 투석 돌멩이가 오고 가는 현장에서 윤봉 기였습니다. 이러면서 할 거예요. 그죠? 너도 나도 이거는 뭐 도저히 은폐 자체가 안 돼. 언론사를 은폐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개인 유튜버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카카오톡 단톡방이라도 만들어갖고 아마 그죠? 노다이 사건 투쟁에 함께하신 500명이 단톡방입니다. 일본 분은 나가주세요. 뭐 이런 거 하고 그죠? 강퇴가 안 되니까 밴드로 하지 강퇴할 시키려고 그죠? 네. 오픈 채팅으로 하든가 이렇게 말하니까 웃기잖아요. 고작 뭐야 한 80년 전 사건이라고 이게 여러분들 한 7, 80년 전에 이랬다고요. 굉장히 옛날로 들켜지시잖아요. 중경에 이런 폭격이 있었다는 걸 아시나요? 제 강의 듣기 전에 아셨나요?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엄청난 희생을 치렀는지 이게 보이시나요? 남경에 사는 원래 사람들도 그렇고 중경 사람들도 그렇고 하나는 총칼에 의해서 폭탄에 의해서 아예 학살을 당했겠지만 모아놓고 막 두두두두 쏘고 막 이랬겠지만 여기는요 폭격으로 막 그냥 연인은 70만 명이 그냥 이 폭격에다 희생되는 거예요. 이거를 뚫고 약산 김원봉 선생이 조선의 소리에서 그거를 단파방송을 한 거예요. 아무나 들어라. 일본은 곧 패망한다. 예, 그 연설 장면 있지 않습니까? KBS에서 그 연설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정말 명연설입니다.
그거를 KBS에 지금 본관에 가시면은 오른쪽에 가시면 그 단파 방송 사건, 해적 방송 사건이라고 해서 방송국 직원들이 그거를 이렇게 딱 따가지고 청취하면서 어떻게 돼? 사람들한테 이렇게 퍼뜨리는 역할을 하다가 일본 고등계 유승훈에게 검거돼가지고 비참하게 돌아가십니다. 그 비가 지금 KBS 본관 바로 옆에 서 있습니다. 어쩜 그렇게 1박 2일은 그 특집을 한 번도 안 하는지. 거기서 이 20초만 걸어가면 있는데. 정말. 내가 거기서 사진 찍어서 페북에 올리니까요. 뭐 이런 거는 못 하잖아요. 이렇게 서서 올리고 이렇게 서서 올리니까 사람들이 그게 뭐니? 이거 정말 문제입니다. 이거 한국 역사 교육이. 그래서 일제강점기의 종말. 종말. 일본 본토 대결전을 준비합니다. 요 가운데 모인 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윈스턴 처칠. 그죠? 윈스턴 처칠. 애틀리. 미국. 그 다음 여기. 국무장관이죠. 여기는요. 그리고 트루먼도 있어. 여기는 조세프 스탈린, 러시아. 포츠담 선언의 모습입니다. 1945년 7월 26일. 포츠담 선언에서 자, 무솔리니는 이미 죽었어. 히틀러도 불타 죽은 걸로 생각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히틀러가 살아있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어이가 없어서 괴펠서하고 같이 시체가 발견됐죠. 예, 네, 그래서 네, 끝났어.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다 항복했는데 어떻게 돼? 터키도 항복했고 태국도 나는 원래 연합국이었어요. 이러면서 이상한 소리 좀 했죠. 예. 네. 그죠? 원래 그 연합국 인원이다. 그런데 사실은 일본을 되게 좋아해요. 문화적인 면에서. 응원하는데 그래가지고 다 하고 나니 일본 하나만 남았더라는 거예요. 그냥 항복해라. 이미 전세는 끝장나지 않았냐. 항복해라. 그러니 그거를 공식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때 장계석, 이때 일본에 이 선언이 있고 난 직후에 일본에게 항복을 권유하는 대표로는 장계석이 나서요. 이 3거두는 아니지만 맨 처음에 43년 11월 20일에 했던 그 카이로 선언에서는 장계석이 3거두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하나가 남았으니 장계석으로서는 일본 어떻게든 꺾어야 한다. 이거를 딱 거부하니까 야 이것도 거부했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일본 중국의 국민당의 특무대장이자 조사통계국장 다이리가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올립니다. 미국이 끝장낼 폭탄을 하나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8월 중순 이전에 이 전쟁이 끝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 아시죠? 조선반도를 절대로 분단시켜서는 안 됩니다. 장제수 국민당 정권이 어떻게든 스탈린의 참전을 막아야 됩니다. 중국이 분단되는 순간 우리는 공산당으로 국민당에게 넘어갈지도 모릅니다. 포츠담 선언이든 뭐든 이 상황을 항상 견제하시고 대처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돼?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조사통계국장이니까 그런 말할 수 있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누구? 백범 김구 선생이 가장 적합하다. 통일 한반도의 지도자로. 예. 인터넷을 검색해서 이렇게 쉽게 발견할 수 있거나 역사에 조금 관심 있어서 책 한두 권을 읽어서 아는 지식일 것 같으면 제가 여러분들을 이 더운 날에 왜 모여가지고 강의를 들으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 그죠? 남들 다 하는 소리 하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게 되겠죠. 안 하는 소리를 하니 전부 다 하는 말이 뭐냐? 그게 근거가 있습니까? 너무 자기 주장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 유튜브 채널에 내 주장을 하지. 그럼 누구 주장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기 지금 보시죠. 학도병들이 다 알고. 7월 26일부터 전부 다 뭐야? 그 전에 44년 12월부터 뭐야? 본토 대결전을 준비합니다. 본토 대결전. 예. 거기서 형사가 얘기하죠. 전부 이 우리의 패배는 말이야. 오직 하나야. 뭐냐? 다카마스 교수나 이런 나약한 지식인들이 우리의 대동아 공영권을 무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는 거야. 우리 고등경찰은, 고등검사는 이러한 놈들을 전부 색출해가지고 대동아 공영권에서 아시아를 해방하는 데 목적이 있어. 그러니까 윤동주가 이렇게 얘기하죠.
수십만 명이 죽었는데 뭔 놈의 해방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는 말이야. 나약한 놈들은 모두 죽어도 돼. 그게 군국주의적 시각인 거죠. 그죠? 리쿄 대학에서 공부를 하다가 다카마스 교수가 윌리엄 워스워드의 개인의 신성이 모여가지고 사회 변혁을 이룬다라고 하는 개인주의적인 자유주의를 설파하고 있으니 윌리엄 워스워드가 그런 시를 썼잖아요. 그래서 되게 윤동주의 시가 아주 그 평론이 아주 좋다라고 이렇게 리포트를 아주 잘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요? 그때 갑자기 군인들이 이렇게 들어오죠. 길 하나만 더워줘.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예 이러고 나가니까 어때요? 네가 교련 수업을 거부했냐? 그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가 위대한가?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리쿄 대학교가 기독교 재단의 학교지 않습니까? 교수가 이게 무슨 짓이오? 내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끝나고 나서 하시오. 그러니까 더러운 서양물이 든 학문이나 가리키면서 그것도 학문이라고 할 수 있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교가. 그러면서 개인주의가 위대한가? 전체주의가 위대한가?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윤동주 나와! 이래놓고 탁 치고 어떻게 돼? 교련수업 왜 거부했어? 그러니까 아직 군사 문화에 좀 익숙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 뺨을 때리고 무릎을 발로 찹니다. 그리고 뒤 오금을 또 발로 차죠. 그러고 나서 머리끼를 잡아 땡겨 올려가지고 바리캉으로 머리를 깎아버립니다. 교련 수업이 네가 받기 싫다면 강제로 받게 해주마. 교련 수업 받으면 머리를 깎아야 되죠. 본토 대결전에 임하는 바로 일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군국주의자들, 파시스트의 모습인 거죠. 이 파시스트로서 수병들을 이렇게 학도병들을 모아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여기에는 어떻습니까? 아줌마들을 모아다가 그 유명한 몸빼 바지를 입혀가지고 그죠? 예, 이게 죽창 찌르는 훈련을 시키는 거야. 이거 잡아주고 있는 거죠. 아주머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러면서 여러분 옛날에 일본 영화긴 한데 오싱이라는 영화가 있어. 오싱. 그 오싱 보면 몸빼 바지 입고 이렇게 훈련하는 거 잘 나와요. 일본의 군국주의자가 아니라 자유주의자가 만든 영화 드라마거든요. 오싱. 그래서 본토 대결전을 준비합니다. 이러고 있으니 일본 본토 내에 있던 그나마 좌파적인 지식인에 의해 가지고 자유주의 지식인에 의해서 반군국주의 지식인에 의해서 은하철도의 밤이라는 마스무라 게이지라고 하는 애가 글을 썼지만 그것이 살아생전에는 전혀 빛을 보지 못하다가 은하철도 999라는 이름으로 발전될 때까지 만주철도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 엄청난 철도망이 마치 갤럭시를 통과한 은하계를 통과하는 엄청난 철도망, 우주철도망으로 보이더라. 그래서 어떻게 돼? 그 강철 문화를 상징하는 걸로 어떻게 돼요? 여자 주인공 이름도 메텔이에요. 메텔. 메탈로. 메텔로. 그 메텔이 항상 자기가 부끄러워하는 역할이잖아요. 예. 네. 송몽규와 윤동주의 절규. 영화를 보신 분이라면 송몽규의 마지막 절규를 가장 감명 깊게 보셨을 겁니다. 혐의를 세 가지로 부연하죠. 이걸 인정해라 라고 얘기하니 조선인 학생들을 몰아 불온한 사상을 퍼뜨리고 그죠? 일본의 군국주의에 반대하는 암세포적인 사상을 퍼뜨렸으며 제국대학에 유학을 간 것도 제국대학에 가면 장교로 징집되니 장교로 징집되어서 제국대학교 학생들을 최대한 많이 포섭해가지고 군사훈련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전투에 투입될 때는 모두 탈영해서 조선광복군으로 편입한다. 그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장준하 선생 아닙니까? 김준엽 선생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편입한다. 그런 거에서 니들이 유학을 왔지. 그래서 우리 이러한 암약적인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니까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갑으로 이렇게 딱 치면서 그죠? 내가 이러려고 했는데 그지? 이 혐의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죽어서 너무나 한스러워서 그 한스러운 마음에 내가 서명한다. 그걸 어떻게 돼? 소무라라고 하는 창씨개명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송몽규라는 한글로 합니다. 서명을 그렇게 해놓고 윤동주에게 사실대로 전하지 않죠.
송몽규는 이미 굴복했어. 자, 여기 송몽규 거 있잖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보더니 제가 아는 몽규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고 어떻게 찢어버려요. 그래서 윤동주의 서명이 없어요. 찢어버리면 저는 창피해서 이거 못하겠습니다. 일본 고등계 경찰이 보는 앞에서 찢어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용기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게. 그 노다이 사건을 일으켰던 그 동네 고보 학생들 다 저렇게 죽었겠구나. 그죠? 저는요, 무슨 학술대회, 무슨 낙성대 경제연구소, 무슨 뭐 식민지 경제 근대화론, 뭐 이런 개소리 들을 때마다 밤에 잠을 못 자요, 분노 때문에. 그런데 부끄러워요. 그 말하는 교수 세미나에 가가지고 뒤에서 마샬 플랜에 반대하는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처럼 트루먼 대통령과 협상을 할 때 마샬 플랜을 중지하라. 니들은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는다고 전쟁 직후에,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서방 세계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겠지만 실제 서방 세계들은 이 돈을 받아가지고 다시 식민지로 와가지고 식민지 민중들에게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다시 착취하고 있다. 당장 마샬 플랜을 중단하라. 트루먼이 아 그렇게는 못한다. 이게 뭐 이름도 뭐 국무장관 마샬이고 뭐 트루먼이 좀 약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자기 이름을 본다 쇼 영화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그죠? 6.25 때도 막 갈팡질팡하고 이러잖아요. 뭐 핵을 쓰자했다가 안 쓰자했다가 메가다를 해임했다가 뭐 사령관을 바꿨다가 뭐 난리치잖아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수카르노 의자를 들어가지고 트루먼한테 집어 던져버립니다. 이 새끼야, 내가 지금 여기 놀러 온 줄 아느냐? 마샬 플랜을 중지 안 할 거면은 니하고 내가 여기서 죽자. 아시겠죠? 나도 그러고 싶어요, 한 번씩. 내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송몽규는 크로포트킨의 영향을 받아 갔는데 나는 여기서 뭘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합니다. 순대도 안 한 망언을 한 번씩 접할 때마다, 그것도 일본 사람이라 한국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망언을 접할 때마다 죽겠어요, 정말이지. 자, 절규, 요거 뭡니까? 요거 여러분 어디서 많이 안 보셨어요? 특정 학습단체가 우리 유치원생하고 초등학생들에게 시간 딱 재고 풀어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주사를 찌르면은 수학적 감각이 떨어지나 안 찌르나 이거예요. 맞죠? 그래서 내가 우리 딸내미들한테 이거 죽어도 안 시켜요. 이 윤동주가 풀고 있잖아요. 덜덜 떨면서 창밖엔 밤비가 속살거려. 그죠?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그저 아무데도 아픈 데가 없다고 말한다. 그죠? 그걸 기반으로 논문을 써서 사실은 약물이 주입된 게 아니다라고 학술대회에 발표하는 게 그렇게 자랑스럽습니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인데 저희는 최악의 사태를 상상하면 안 됩니까? 그죠? 도대체 학자들의 뻔뻔함과 냉정함은 언제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논문이 없으면 무조건 다 위장된 사실인가요? 우리와는 너무 다른 그때의 사정. 대한민국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밤하늘. 이 하늘을 볼 수 있는 데는 제주도도 없어요. 안 돼요. 전부 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덮어가지고 안 돼요. 오히려 이때는 중국이 공업화가 안 됐을 때잖아요. 오히려 이때는 밤하늘을 보며 별을 헤이고, 이거 제가 쓴 겁니다. 자신의 얼굴을 우물가 달빛에 비추어 보며, 아시죠? 윤동주 시에 다 있는 거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더 많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학원이 없었으니까요. PC방도 없었으니까요. 솔직한 자기 내면을 드러내도 니는 니 속내를 드러내면 안 돼.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거야. 다 네 책임이야. 네 잘못이야. 하는 이런 이상한 헛소리가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 송몽규라는 사람과 윤동주의 시가 존재할 수 있는 거고 송몽규의 연설이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자연, 그런 심리에서만 별을 제대로 헤아릴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프랜시스 잠, 정지용, 라이너 마리아 릴케, 그들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죠.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시인도 멀리 있는 어머님도 이렇게 별 하나하나에 새겨서 헤아릴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주어졌을 거예요. 알바를 안 하니까요. 오늘의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만세를 부르셔도 됩니다. 이제 곧 끝납니다. 예. 강처중, 문익환, 정지용. 이분은 사실 이제 친구는 아니고 선생님이죠, 선생님. 그러니까 송몽규, 윤동주, 정병욱. 네트워크입니다, 이것이. 어느 누구도 대장임을 표명하지 않았지만 행동대장은 분명히 저는 송몽규였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대장임을 표현하진 않았지만 저 다섯 명이 모이니 세상에 무서울 게 없었고 일본 고등계 경찰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하게 죽어갔던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 얼굴만 봐도 한 명 한 명이 눈물 나지 않으십니까? 왜 또 여기다 대고 저 해방됐으면 북한으로 갔을 거다. 저거 빨갱이다. 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이분 월북하셨고요. 이분이 바로 그 유명한 그분이죠. 너른 벌동쪽 끝으로 그거죠. 옛 이야기 지줄대는 그거 아닙니까? 예, 제가 가라오케 근현대사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노래 잘하지 않습니까? 제가 6월 13일부터 그 이 대한대학교 모임을 하는데 마포대라는 데서 모임을 합니다. 동주의 이 감동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정말 제가 그 여성적인 감성으로 이 클레오파트라부터 아까 얘기하는 중국 근현대사 그 다음에 에비타 여러분 이거 대부분 아마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후안 페론의 부인이죠. 에바 페론이라고 하는 분. 그 다음에 제클린이나 마릴린 몬로 이런 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분들을 제가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개강되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들이 접수를 좀 해주셔야 이 부분은 유튜브로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내일 이렇게 접수를 해주셔야 제가 폐강되지 않고 제가 이 강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그 여러분들께 모두 제가 이게 부탁을 드리는데 이 강의를 그대로 따라와서 한번 이렇게 요청 그 들어주시면 정말 그 아마 좋은 정말 후회 없는 그 6월 달부터 7월 초까지가 되실 겁니다. 예. 자, 이것도 처음 시도되는 여성 중심 역사관이라고 하는 아니 페미니즘이 아니고요. 소셜 젠더로서 이때까지 단 한 번도 다루어진 적 없었던 히스토리가 아니라 허스토리의 등장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또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네트워크를 잘 기억해 주십시오. 송몽규와 윤동주는 한 형무소에서 죽었습니다. 주사를 맞고 죽었습니다. 무슨 주사냐? 해양수, 바닷물에 주사를 맞고 죽었습니다. 바닷물 주사. 이게 지금 하나의 학설이고 두 번째가 그런 일은 없었다. 열악한 보급 환경과 조잡한 식생활 때문에 왜 본토 결전 때문에 전부 다 뭐야 막 식량을 아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영양실조로 죽은 거다. 저는 근데 바닷물 주사가 맞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반론을 제기하시겠죠. 이렇게 봅시다. 지금 여기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부인 곳입니다. 지금 이 사무실은. 여기에서 파는 제품 중에 해양심 층수라고 하는 건강에 좋은 물 제품이 있습니다.
야, 그런 물 맞았으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철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상품으로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정수 과정을 거치는지 아십니까? 그게 예? 그냥 바닷물을 주입할 경우에 이 세균이 덩어리가 들어가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제정신으로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이걸 맞고도 얼마나 제정신으로 오랫동안 병 없이 버틸 수 있는지 얼마나 제정신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무슨 증세가 죽음에 협박해서 나타나는 건지 모르지 않습니까? 맞죠? 그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생체 실험을 해본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저 젊은 청년들이 저렇게 죽은. 근데 그 동주 영화 막판에 나오는 그 뭐랄까 뭐 1800명이 거기서 죽었다 이런 거 있죠. 그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과장 같습니다. 1800명은 아닙니다. 예, 한 형무소가 통째로 비워질 정도의 그런 숫자는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자료상에 딱 나와 있는 거는 한 450명 정도. 그것도 어마어마한 거죠. 숫자가 과장됐다는 것뿐이지 450분이 더 한 분이 돌아가셔도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알겠습니다. 우리 노다이 사건에 그 분들도 그렇게 돌아가셨을 겁니다. 아무리 일본에 저항했던 사실을 숨기더라도 그거는 그분들의 애청곡인 황성예터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실. 마그리트 미드의 그 이론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현장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습니다. 이렇게 주십시오. 상하관계 없는 평등한 관계가 민족의 위대함을 낳습니다. 백이성 역사 강사의 노래하는 역사 콘서트 제12탄 이제 감성스토리 교육원과 제 브렌텔러 개인 계정에 동시에 이것이 같이 올라갈 것입니다. 예. 정말 여러분들의 많은 구독과 시청과 그리고 호의로운 댓글을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있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광이었습니다.